저희가 주차장에서 멤버스 온일이라고 돼 있는 데로 딱 들어오면 이렇게 오마카세 룸이 딱 있는데 여기는 아무랑도 안 마주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엄청 프라이빗하고 좋네. 딱 8명 앉을 수 있는 거죠 여기요. 오베르 UVSL 2010 빈티지. 오베르는 10년, 11년 숙성된 와인이 많이 없어. 근데 이거는 숙성이 좀 된 오베르인데 색깔부터 다르잖아, 그치? 여기 보면 와인 마시기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고 뒤에 보면 소파가 있어서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뒤에 공간이 넓으니까 텐트 조그만한 거 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셨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 주변에서도 아이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어딜 가고 싶은데 아이를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노키존이 많잖아. 근데 이런 독립된 공간, 뭐 원래는 6명부터 오마카세 예약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4명인 이유는 5인 집합 때문에 이제 4명 예약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넓은 공간이 있으면 아이들 데리고 올 때 되게 좋다. 그런 부부들의 수요가 꽤 많아. 치맛살 사시미, 거기다가 우니. 아, 진짜 맛있겠다. 그치, 화이트랑 딱 잘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트러플을 저렇게 해주시는데 트러플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 이 밑에 요게 뭐예요? 아로사크 튀김 고기 아, 소스. 와 진짜 맛있어 보여. 캐비어랑 육회랑 샤또브리앙 부시살, 아찬살. 네, 샐러드고 샤또브리앙 부위가 나왔어요. 이게 미국 컬트 와인 슬론이라는 건데 나도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다. 이거 미국 와인 중에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 사람들이 잘 안 먹어봤는데 20년도 숙성됐는데 뭐 400불, 500불대. 얘도 400불대면 미국 컬트 와인 중에 상급이지. 콜기니안 그 정도 하고 있어. 굉장히 상급 와인인 거지. 부시살, 안창살이 나왔습니다. 아, 와인을 오랜만에 먹으면서 해포를 풀고 있는데 아, 진짜 괜찮네. 이렇게 모임하기 굉장히 괜찮은 하늘이가 저기 사진을 찍고 있어요. 양념갈비와 비빔국수가 나왔습니다. 이거 블루노갈비가 노릇노릇이 이거 먹고 있어요.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여기 칠리치즈 프라이가 나오는데 조우에서 직접 만든 고기를 얹어서 합니다. 먹어봐. 어때 어때? 맛있어? 이거 칠리치즈 프라이 진짜 맛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쉐시포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 비교가 안 되죠. 카레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나온 국수입니다. 조우 오마카세 리뷰입니다. 조우는 압구정에 문을 연 하이엔드 소고기 업장인데요. 조우는 일반 테이블로 가도 모두 룸처럼 차단된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오마카세 공간은 들어가는 입구도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훨씬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공간만 보자면 예전 현담원처럼 최대 8인까지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과 그 뒤로 여분의 공간 그리고 소파까지 놓여있어 공간이 아주 좋습니다. 층고도 매우 높고요. 제가 예전에 조우를 방문했을 때 업장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초기였는데 이번에는 오마카세 룸으로 방문했습니다. 일반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 메뉴판을 가지고 각 부위별 고기 및 사이드 메뉴를 주문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1인당 대략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식대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오마카세는 인당 20만원으로 가격이 통일되어 있고 그날 좋은 소고기 부위와 중간중간 요리가 나오는 우리가 하이엔드 한우 오마카세에서 볼 수 있는 코스 흐름대로 나와요. 블로그들을 찾아보니까 오마카세 룸의 가격이 예전보다 내린 것 같아요. 저는 처음 가봐서 초기 가격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날 소고기는 샤또브리앙을 시장으로 안창살 등 네 부위를 메인으로 먹었고 중간중간 요리와 입가심을 할 수 있는 국수와 국거리 등이 나왔어요. 하이엔드 한우 오마카세는 웬만한 곳은 다 가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곳들과 비교해봐도 전체 코스의 플로우는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유는 한우 오마카세인 만큼 소고기에 확실하게 힘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디시 하나하나의 양과 질 그리고 강약 조절이 좋았어요. 부드럽지만 약간은 느끼한 부위가 나오면 그 다음 부위는 아삭아삭한 식감을 강조한 안창살 부위가 나왔고 그 중간에는 국거리 등이 나와서 입가심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부드럽고 약간 느끼할 수 있는 부위는 시어링을 조금 해서 크리스피한 느낌을 주는 것도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보통 투뿔급의 소고기 부위들을 연속해서 내어주면 느끼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수위 강약 조절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우는 일반 테이블에서도 코키지가 프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와인 등 고기와 함께 주류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코키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코키지가 비싸면 실질적으로 식대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실질 가격을 놓고 비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고 테이블 여유 공간, 높은 층고 이런 것들과 함께 최고급 소고기와 주류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인당 20만원이라는 가격표는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남에 위치한 하이엔드 소고기 업장을 다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 공간에 소고기의 양과 질 그리고 코키지까지 제공하면 이 가격을 가진 업장은 단언컨대 정육공방 전코스 정도밖에는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보다 비싼 브로일이나 모퉁이유 라이프 같은 곳은 인당 25만원의 가격표를 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라고 하는 본질, 즉 한우 오마카세에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기가 너무 약하고요. 가격까지 비쌀 뿐만 아니라 코끼리도 별도 차지라서 경쟁력이 전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기준이고요. 모퉁이유 라이프는 멋진 인테리어와 샹들리에 때문에 데이트를 즐기러 갈 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사람마다 기준은 좀 다르겠죠. 무튼 저는 인당 20에 매우 합리적이며 갈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남에 위치한 하이엔드 소고기 업장들과 비교해보면 더욱더 그래요. 대중업장 공간에 최상급 소고기가 아닌 고기를 구워 먹어도 우가 같은 곳만 가도 인당 10만원이 넘어가잖아요. 개인적으로 모임하기도 좋고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터질린 평점은 3.5개에서 4개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과 공간까지 생각하면 4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잘 먹었습니다.